자, 원래 제가 술 이상형 월드컵 해보려고 했거든요. 아, 근데 없나 봐요. 자, 64강. 자, 음료수 가자! 마지막이에요. 드로피카나 톡톡톡. 저 이거 은근 좋아해요. 판타보다 트로피카나요. 데미소다 뚱빠지. 자, 이럴 땐뚱 빠져. 둘다 몰라. 둘다 몰라서 일단 이걸로. 복숭아 홍차다. 이거 복숭아 녹차요. 밀키스. 2% 펩시. 저 펩시. 2% 없어지지 않았나 근데? 뭘로 바뀐 걸로 기억해요. 레스비 저 스트롱 사이다. 파워에이드 딸기 우유. 저 딸기 우유. 의외로 저 파워에이드 안 마셔요. 레스비 판타. 드로피카나 톡톡톡. 눈꽃소다는 저거 샤인 온더 비치 수박소다. 저 이거. 이거 샤인 온더 비치가 그거예요. 그 무알콜 버전이에요. 그 섹스 온더 비치의 그 무알콜 버전. 립톤 밀키스. 밀키스. 립톤도 좋긴 한데 밀키스. 커피 우유. 칠성 사이다. 카페타임, 웰치스. 이슬톡톡 나왔다, 술이다. 와, 역시 술이 나오는 거야, 여기에. 아, 피크닉! 피크닉이지. 야, 이 고인물. 초코우유. 묻어있어. 밀키스 요거트 제티. 네스퀵 없나? 초코에몽 비락치케 밀키스 딸기 스트라이프. 아니 스프라이트 밀키스 코카콜라 밀키스. 미녀는 성녀를 좋아해. 저거 안 팔지 않나요? 이거 코코팜을 마시면 간접 키스를 할수 있어요. 그 코코팜을 입안에 넣고 그 코코넛 그 안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하여간 그 씹히는 게 있거든요. 그거를 막 혀로 막 굴리면 이렇게 키스하는 기분이래요. 아, 외로워. 핫식스. 드로피카나 톡톡톡 블루 하와이 칵테일이지. 마운틴 듀 메로나는 여기 왜 나오니? 음료수인데? 오렌지. 자, 32강이에요. 드로피카나 톡톡톡. 제티는 우유에 타 먹어야 돼. 저거는 약간 살짝 물탄 느낌 있어요. 코카콜라 마운틴 듀. 저 개인적으로 마운틴 듀예요. 자, 코카콜라가 32강에서 떨어졌어요. 저 트로피카나. 스트롱 사이다. 딸기 우유. 이슬톡톡이지. 밀키스? 당연히 밀키스. 코코팜 탈락. 와, 이거 어렵다. 저 핫식스. 술을 많이 안 먹어서. 뚱빠.
트로피카나 톡톡톡. 그냥 보도. 샤인 온더 비치. 저 이거 좋아요. 펩시. 의외로 제가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. 비락식혜 칠성사이다. 와, 이거 어렵다. 커피우유, 초코우유. 어릴 땐막 초코우유만 좋아했는데, 커피우유도 막, 그 땡길 때 있잖아요. 커피 좋아하니까. 근데 난단 거. 와, 16강전. 마운틴듀. 탄산들만 살아남는 건가요? 이슬톡톡! 칠성사이다지. 하식스. 트로피카나 사과. 그렇고 망고. 복숭아. 톡톡톡. 와, 8강전. 이슬톡톡이냐 하식스. 술안 남네. 저 트로피카나. 사과음료를 은근히 좋아해요 제가. 망고 톡톡톡. 사이다. 이런 거 하나 정도 올라와야지. 우와, 뚱빠. 와, 바나나 우유가 여기까지 생존했어요. 칠성 사이다 하식스면 저 요즘은 핫식스요. 와, 난 가만히 저 생각 좀 하고 올게요. 헐, 밖에 했었어요. 자, 결정할게요. 술은 결국 끝까지 안 올라오네요. 술 월드컵 이런 거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. 자, 그러면 저는 여기서 녹화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